너무 좋으신 예수님.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자기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고 있는 거죠. 그 사랑을 안다면 그 사랑 때문에 만족하고 배부를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얼마나 부어지고 얼마나 채워주길 원하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외롭고 모르기 때문에 항상 뭔가 만족이 없고 그래서 뭔가 만족을 할 것을 찾아 헤매는 겁니다. 여기저기 성도들이 왜 헤매요? 만족이 없어서. 여기저기 헤매고 있으면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 만족이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예수님의 생명이,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채워주기를 원해서 문을 열심히 두드리시는데 마음 문을 열지 못해서예요. 예수님을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진다면 여기저기 헤맬 필요가 없죠. 여기 와서 기웃. 그게 뭔가 부족하고 다른 게 안 채워지니까 저기도 또 가고 그래서 거기 가서 또 예배도 드리고 여기저기 찾아다닌다고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앞에 심령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예수님을 구하고 찾는 자가 되셔야 예수님 만납니다. 교회라는 모양을 가진 곳에 가서 악기를 두드리는 걸 맞춰서 찬양을 3, 40번씩 부르고 설교 듣고 예배 드리고 성도들 만나서 서로 얘기하면서 교제하면 뭔가가 배불러지느냐? 아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만족감이 있고 배불러집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사모하는 자를 만족하게 하신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단 하나 나의 주시냐라는 거예요. 단 한 분 나의 주, 그분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어떤 목사를 찾아가고 어떤 교회를 찾아가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찾는 사람. 예수님께 무릎 꿇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심령에 가득해져서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않아요. 사람을 구하러 찾아다니지도 않고요. 이리저리 방황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이 알아지고 생명이 여러분에게 채워져서 만족감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부터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말씀 또박또박 읽으면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15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자. 하나님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자. 여기서 두 가지를 말하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다른 하나, 인정된 일꾼.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도록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씁시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믿어 드리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을 주셨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그 믿음이 뭐냐 하니까 믿음이 예수님인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하나님을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통째로 당신을 주셨어요. 믿으세요? 그걸 믿으면 내 거예요. 그래서 믿는 대로 되어진다는 거.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을 내가 그냥 받는 게 믿음이에요. 아이, 어떻게 하나님이 통째로 나한테 왔어? 라고 안 믿으면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당신을 통째로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랬대. 여러분이 아멘! 하고 받으면 뭐예요? 내 거예요. 믿어주세요.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다 주셨습니다. 누굴 통하여? 예수님을 통해서. 자, 이게 증거가 뭐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요, 안 계셔요? 들어와 계세요. 예수님이 하늘에 앉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성령님은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시죠. 그런데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깊은 것까지도 다 아시는 분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믿는 나에게 온 것이 믿어지면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째로 나에게 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니 하나님의 생명이더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된 자인 거예요. 하나님 통째로 들어온 건 맞아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또한 능력이죠. 천지를 지으실 때 성령님이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적과 표적을 행하실 때 그 성령님이 그 안에서 함께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을 또 뭐라고 말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도 말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하늘의 지혜가 내 안에 들어왔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하나님의 지식이 내 안에 다 들어온 거예요. 이것을 믿으면 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내게 주셨다는 걸 믿고 주님 나한테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혜로 내가 세상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안 믿으면 안 되고. 또 문제가 일어났어요. 능력의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이 문제 주님은 능히 이루실 수 있습니다. 나는 그 능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받은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지고 명령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그대로 믿고 명령하면 되는 거예요. 믿고 주님 앞에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기도를 해도 얻지 못한다 그랬죠. 두 마음, 의심하는 마음. 주님이 다 주셨는데 이거를 의심을 하면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 이 판가름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라고 말해요. 이 일? 무슨 일? 뭘 기억하게 하여? 그것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있었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씨로 오신 것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 이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윗의 씨로 오신 것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지난주에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말씀을 들으셨다면 이것이 내 믿음이 되어지셨습니까?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기름부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왕으로 자정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지셨고 우리의 시작이 되어졌고 씨가 되어지셨다 이 말이죠. 다윗의 씨로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오고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의 자자손손의 왕권을 이어가신다라는 거예요. 왕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늘나라의 왕권은 어떤 왕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의 일을 진멸하신 왕권이에요. 내가 능히 마귀의 일을 진멸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 왕권이 내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게 해서 뭘 하라는 거냐? 말다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고 말해요. 엄히 명하라. 말다툼하지 마라 그거예요. 다툼하지 마세요. 내가 알고 있는 거, 이게 확실하다고 믿으신다면 이거 갖고 다른 사람과 다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다툼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느냐? 이 다툼이 정욕에서 나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야고보서 4장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있느냐? 그렇다면 이 싸움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라는 말을 해요.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이것은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라.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라 라고 말해요. 싸움과 다툼, 정욕에서 나와요. 교회 안에서 싸우고 다투, 말다툼을 해요.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왜 나와요? 정욕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정욕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내 사욕은 우상 숭배예요. 내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네 생각, 다른 생각으로 서로 다투고 말다툼을 하는 것, 엄히 명하는 거예요. 왜? 이 말다툼은 무슨 일을 하니까? 해치는 일을 하거든요. 나누는 일을 하거든요. 절대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치신 것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 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 되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가 하나 되어지고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사랑의 관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치신 것이지, 다투고 의견이 나누어져서 너는 너하고 나하고 달라, 교파가 달라, 교단이 달라, 아니거든요. 교회가 달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십자가 복음 하나뿐이에요. 우리에게 주로 주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다툼을 엄히 명하여서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 나와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고. 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 다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욥기 42장 2절로부터 4절의 말씀이, 욥이 친구들과 계속 변론을 했어요. 하나님을 말한다고 변론을 계속 했는데 그 변론이 뭐냐? 결국은 네가 옳냐 내가 옳냐 다툼이었어요. 이제 어리석은 거라는 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욥의 고백.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고 모르실 일이 없는 거예요. 다 이루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인간들은 자기 생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조금 요만큼 아는 거로 말을 하니까 그것은 이치를 가리는 어리석은 말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허망한 것을 말하는 것일 뿐이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나? 왜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셨나? 이거 모르면 그냥 열심히 예수님께 물어보시면 돼요. 그게 기도예요.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으면 열심히 물어보시면 돼요. 예수님이 말 안 하실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분명히 보혜사 성령이 오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거라 그랬어요.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할 거라 그랬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나에게 가르쳐 주신다 그랬어요. 믿는다고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묻지를 않아. 기도를 어떻게 해요? 일방적으로 기도를 막 하고 그냥 가. 주님 나 이렇게 다 알았으니까 주님 이제 들으셨죠?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가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거야. 주님이 왜 성령을 보내주시고 왜 가르쳐 주시고 왜 물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른 길을 가르쳐 주길 때, 그분이 바른 지침을 줄 거니까 내 생각, 내 판단, 내 이론으로는 바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육의 길을 가기 때문에, 육의 길은 하나님의 생각과 달라요. 나의 길은 하나님의 길과 다르고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고 이사야서에 분명히 말하고 있죠. 달라요. 그러니까 내 육체의 생각으로 내 육체의 방법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길과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원수의 길을 가니까 그 길 하지 말라는 거죠. 물으라. 그러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일을 하면 부끄러울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이 맞아.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만 하면 그것이지 그거 아니야 라는 말 안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시키시는 대로 일을 하면 부끄러울 것이 없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주님이 시키셨으니까 다 인정하시죠. 부끄러울 것이 없고 인정된 그 일꾼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그러니까 이 일꾼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자인 거예요. 주님이 성경 66권에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분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자. 그러면 다른 말씀을 아무리 해도 흔들리지 않겠죠.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잘 모르면 헷갈려. 그래서 이게 옳나? 저게 옳나?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어느 게 진리의 말씀인지 옳게 분별을 하면 누가 뭐래도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의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돼요. 영분별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어느 게 맞느냐, 누가 무슨 말씀을 전하느냐, 어떤 유명한 목사가 말하는 이게 아니고 이게 진리의 말씀이냐 아니냐를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우리가 구할 것은 뭐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야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부끄러움 할 것 없이 나아갈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깨달아 알고 분별해서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누가 뭐라고 해도 여기가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가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가지 말라 그랬어요. 분명히 마지막 때는 여기가 그리스도니까 저기가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말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미혹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택한 자들까지도 미혹할 일이 있을 거다. 근데 이것을 분별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 없이 인정되는 일꾼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아는 사람. 그 말씀 안에서 주님께 묻고 기도하여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은 확실한 의에 거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의를 어떻게 세우셨어요? 사람의 방법으로 세웠나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웠나요?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셨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를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올 때를 너무너무 기다렸어요. 근데 이 메시아가 올 때를 기다릴 때 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냐 하면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다윗 왕을 기다린 거예요. 다윗이 왕으로 왔을 때 자기네들이 전쟁에 늘 승리를 했고 태평성대를 했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걸 기다린 거예요. 로마의 집권 안에서 고통하고 있고 헤롯 왕의 탈취 속에서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기다렸는데 그들이 기다린 다윗 왕이 온 게 아니라 초라하기 초라할 남루할 대로 남루한 보잘것없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기다렸던 그들의 생각대로 메시아가 오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뭔가 복받아서 잘 살 것 같아서 그래서 교회 다니고 그래서 예수님한테 기도했는데 찾아오는 게 고난이더라 고통이더라 내 안에 죄악이 올라오고 더러운 것이 올라오고 그래서 그것들 때문에 자꾸 힘들고 고통스러워. 아 이거 뭐야 예수 믿고 나니까 좋은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물론 모두가 원하는 돈, 모두가 원하는 부귀영화 주님은 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드린 찬양처럼 내 마음을 내게 바쳐라.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의 거룩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거룩해지려니까 더러운 것들은 씻겨져야 되는 거예요.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제거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드러내시는 거예요. 씻기시려고.
내 죄악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감사하셔야 해요. 내 부족함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감사해야 돼요. 왜? 내 부족함이 드러나면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니까. 내 죄가 드러나면 나는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더 기도하고 예수님을 더 찾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무슨 일이 있어서 쪼그러들면 예수님 찾아요? 안 찾고 한숨 푹푹 쉬고 인상 쓰고 어둠 속에 쫙 가라앉아서 암울해지고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힘들수록 어려운 가운데 있을수록 주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왜냐하면 구원이 누구로부터 오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오니까. 나를 이 어둠에서 건져내실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거기서 내가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니까 점점 늪처럼 빠져드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나는 할 수 없어요. 구원 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구원해 주셔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래서 아무것도 안 될 때, 더 힘들 때, 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그 예수님을 부르짖고 그 예수님을 찾아야, 그래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암흑기를 허락하신 거예요. 400년의 암흑기에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들은 선지자를 기다렸어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와서 대언하고 또 사사들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었으니까 그래서 선지자를 기다렸는데 400년 동안 선지자도 없어. 로마의 집권 속에서 고통받고 있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웠지만 그 성전이 다 다시 무너졌어. 아무것도 소망이 없어졌어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 이스라엘 어땠어요? 부르짖었어요. 그 종살이 고되고 힘들어서 부르짖었더니 어떻게 기록을 해요? 하나님이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내려와 보시더라. 예수님이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가 예수님께 부르짖으면 내려오셔서 내 안에 임하신다는 겁니다.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시고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치셨는데 그 십자가를 그들은 죄인이 그냥 죽은 자리로 치부해버렸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치없이 여겼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는 것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냐면 네가 십자가에 죽는 것만이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네가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만 찾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구원자요 그래서 예수님만 의지할 때에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고 내가 너에게 나의 의를 주고 의 안에서 살아 일어나고 내가 준 생명으로 살아 일어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네 생각 버려라요. 네 판단 버려라요. 네 감정 버려라요. 모든 생각도 감정도 다 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이 주인이 되어지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은 죽기 살기 예수님만 찾는 사람이어야 돼요. 예수님이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죽기 살기 예수님만 구하는 사람. 저는 항상 기도해요.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 앉아서 설교? 난 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설교 많이 했으니까 당연히 설교 한 편 정도는 능히 하실 수 있잖아요. 아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설교 몇천 편 설교해서 설교를 만들어서 아름답게 멋있게 그럴싸하게 설교 한 편 만든다고 설교인가요? 설교는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어야 설교예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그 입술에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심령들에게 살아 일어나고 힘을 주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그게 설교인 거예요. 그냥 그럴싸한 말 몇 마디 해놓은 게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육체가 설교를 해도 역사하시는 것은 성령님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받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전하는 자가 이렇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면 받는 사람도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오늘 내가 받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생명이 되지 않으면 난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내게 생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는 이유예요. 그렇게 내가 생명을 사모해서 구하면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주십니다. 구하지 않아서 못 받는 거예요. 찾지 않으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다른 것을 찾으니까 그래 너 그러면 그걸로 만족하는지 한번 해봐. 그리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가 다른 방법을 찾으면 그 방법을 찾는 거를 두십니다. 이렇게 해봐도 저렇게 해봐도 안 되더라.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도 안 될 때 어떻게 돼요? 예수님뿐이군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겠군요. 그리고 예수님께 부르짖는 자가 될 때 그때 예수님이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나 주시면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나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죽으신 분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나를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밖에 없다고 부르짖고 그분을 찾으니까 만나 주시고 생명 주시니까 내 영이 살아 일어나겠죠. 영이 살아 일어나야 육도 살아납니다. 영이 살아 일어나야 환경도 열립니다. 내 영이 죽으면요 환경도 꼬여요. 꼬일 대로 꼬이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을 쳐도 그날이 그날이고 그 타령이 그 타령이에요. 내 영이 살아 일어나면 하나님이 환경을 만지셔서 환경도 풀리고 안 될 것 같았던 일들도 되게 되어져 있어요. 이것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제가 지금 말한 대로 행동으로 옮길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에이 목사님 그냥 하는 말이지. 제가 여러분한테 정말 부탁하고 싶은 거 믿으세요. 믿으십시오. 그리고 주님만 찾으시고 주님께 구하십시오.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우리에게 의가 되게 하시고 생명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택하신 길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구원의 이름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 부른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내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까 그냥 주여 주여 예수님 예수님 하면 구원 받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면은 다른 길은 없는 거 십자가가 아니고는 다른 길이 없다고 부르짖는 그 믿음의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들어와서 이 세상은 다 죄로 가득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생각, 방법 다 악한 겁니다. 보기에 선한 것 같아도 다 악한 거예요. 그것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아담의 범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담의 범죄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기 때문에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얻은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을 때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믿을 때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면 십자가 안에 있어요. 문으로 치면 십자가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문인 거예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문인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문은 십자가 하나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 있고 하나님은 저 십자가 뒤에 있으셔요. 그럼 이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믿음이 이 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안에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바로 육의 생각이 죽는 장소예요. 육의 감정이 죽는 장소예요. 육의 방법이 죽는 장소예요. 내 감정, 내 생각, 내 방법 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다음부터 나는 예수님만에서 이제 믿기만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의롭다라고 말하신 거예요. 이런 의로운 사람, 하나님이 통째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가 사니까 예수님 나라에 들어가 사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의 모든 권세와 영광이 그 안에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째로 소유하고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길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십자가의 믿음 뿐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았어요. 부르셨어요. 그리고 택하셨어요. 너는 내 것이다. 내 아들아 나를 바라봐라. 내 아들아 왜 세상을 보고 있니? 내가 단 하나 너에게 유일하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구원의 하나님이 아니냐.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예수님만이 길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 부르짖으라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거예요. 어, 난 이렇게 부족한데요. 난 죄를 많이 졌어요. 나는 믿음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범죄했어요. 주님 뭐라 그랬어요? 내게 나와서 회개하는 자는 죄사함을 얻는다고 분명히 말했거든요. 제가 죄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주여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난 너무나 죄인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내가 네 죄를 다 사했다. 기억도 하지 않는다. 회개하는 그 순간에 그 피가 뿌려진 그 순간에 완전히 도말해버리신다.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너무나 쉬워요.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 예수님만을 주로 모시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그 자리에 나오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예수님 요만큼 믿고 요만큼은 나야. 100 중에서 1%가 하나님 찾고 99%가 나야. 그래서 내 의의가 나를 주장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의의가 내 안에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왜 그 말씀을 주시느냐는 거예요. 순종하라고. 주님만 경외하라고. 근데 듣고서도 그건 목사님 말씀이고 나는 나고 그런 믿음 평생 들어도 안 자라요.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께만 부르짖으면 되는구나. 살 길은 이것뿐이구나라고 예수님을 부르짖고 찾으면 주님 앞에 부끄러울 게 없어요. 왜? 죄를 다 사해줬으니까. 너는 의롭다. 땅, 땅, 땅. 나를 그렇게 인정해 준대요. 너는 의롭다. 왜? 내가 피값을 주고 너를 샀으니까. 너는 내 아들이니까. 왜? 오늘 본문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죠. 이름이 호명된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어요. 이 호메네오와 빌레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사람인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망령되고 헛된 말, 즉 십자가의 복음이 아닌 다른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17절에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이 퍼져나간대. 그들이 말하는 말이. 18절에는 진리에 관해서는 그들이 그릇됐대요. 그리고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믿음에서 무너뜨리고 떠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할까요? 목사들이 하고 있어요, 지금. 신학교 교수들이 하고 있어요. 부활이 지나갔다? 이 말 지금 신학교에서 가리켜요. 부활은 끝났다. 능력? 끝났다. 사도행전 시대의 능력은 끝났어. 치유? 진짜 치유는 일어나는 게 아니야. 생각 속의 치유야. 마음 속의 치유야. 부활도 끝났다요. 이 땅에서의 뭔가 좋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부활한 것을 말하는 거야. 참 그럴싸합니다. 이게 지금 신학교에서 가리키고 있고 그걸 배운 목사들이 나와서 가리키고 있어요.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거 말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마태복음 10장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리해야 내 제자가 된다. 아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한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부인해요. 사람에게 부활이 없으면 사도 바울의 그 고난도 헛된 것이고 그 부활 때문에 줄줄이 줄줄이 죽은 믿음의 사람들의 죽음도 다 헛된 것이에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인 그 부활, 그걸 바라보고 이 땅에서 사는 자가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건데 성령님이 오신 것도 다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이와 같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너희는 이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버리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씨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 살아났으니까 너도 다시 살 수 있다예요. 지금 네가 고통 가운데서 지금 좌절해서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서 거기서 죽을 것 같은 사망의 늪에 빠져 있어도 너를 거기서 일으켜 나오게 하시고 너를 살리실 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내 노력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생명을 내게 주시고 그 생명으로 나를 살리기 위함이니 구해라 그 말이죠.
후메네오와 필레도는 진리를 거르쳐서 하나님을 대적한 자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가르치고 있으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다른 복음을 말하고 있으니까. 이게 마치 악종 종양처럼 전염병처럼 퍼지고 있어요. 지금 교계가 인정받는 교계가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어요? 인정된 이단은 당연한 거고 인정된 교회가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십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고 십자가라는 거를 말은 하는데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거는 말하지 않고 있고 사람들로 하여금 편안하게 즐겁게 그냥 재미있게 신앙생활 하게끔 만든다 말이죠. 내가 죽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이미 지나갔다고 그렇게 말한다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죠. 한 번 말씀하신 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성경이 66권이 같은 걸 말하고 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과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 주실 성령과 성령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게 성경 66권이에요. 예수 외에 다른 것이 없는 것을 가르치는 이유는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분께만 구하고 그분만 부르짖으라고 가르치는 건데 다른 걸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이 인정된 하나님의 일꾼은 자기 자신을 드리기를 힘쓴다는데 주님이 뭘 원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돈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봉사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고 열심히 헌금하면 기뻐할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시길 원해요. 내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거 드리면서 아까워해요? 안 아까워해요? 안 아까워해요. 내 몸을 봉사를 할 때 기꺼이 봉사하고 기꺼이 섬겨요. 사랑하면 모든 걸 다 주고 싶은 게 사랑인데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서 다 주셨거든요. 근데 그 다 줬는데도 그걸 못 받아 먹어. 예수님 잠깐만 나 이거 해야 돼요. 예수님 기다리라 그러고 자기가 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단 하나의 길이 된 사람은 그 십자가만을 믿는 믿음의 사람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힘써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연합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뭐 하겠어요? 기도하겠죠. 나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온전히 정결하고 거룩해져서 주님이 받으실 만하게 되기 위해서 열심히 주님 앞에 구하고 구할 거예요. 그럴 때 연합이 이루어져요. 죄악된 것들이 벗겨지면 벗겨질수록 성령이 더 충만해지고 더 믿음의 사람이 되니까 믿음의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주님을 찾으십니까?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시면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지는 자가 연합된 자예요. 그의 부활에 본받은 자는 뭐예요?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새 사람.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주님이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디모데후서 2장 19절의 말씀. 본문에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고 인정을 받는 일꾼 그래서 힘써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견고한 터 위에 믿음을 세우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한 이 터는 뭐죠? 십자가. 십자가가 반석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죠. 예수님이 반석이에요. 이 반석이 세워졌어요. 십자가에서 모퉁이 돌로 세워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위에 믿음의 집을 세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터가 견고하게 섰으니 너희들은 이제 그 위에 믿음의 집을 세워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되라 그 말이죠. 십자가에 죽고 이제 그의 생명으로 사는 자 되라. 그 다음에 인침이 있어. 이렇게 세워진 자가 인침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뭘로 인쳤어요? 예수 이름으로 인쳤어요. 예수로 인친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2장 20절로부터 22절에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돌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어져서 함께 건물로 지어지고 함께 주의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지고 이게 바로 교회야. 그런 사람이 주님 앞에 힘써 자기를 드리는 사람이야. 첫째, 견고한 터 위에 믿음의 집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연합된 믿음으로 자기가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부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인쳐져요. 예수 이름으로 인이 쳐져서 항상 생각도 주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마음도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입술의 말도 예수님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손의 움직임, 발의 움직임도 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없이 될까요? 주님 앞에 묻지 않고 될까요? 내가 묻지 않고 가다 보니까 빠진 거예요. 넘어진 거예요. 돌에 거들어 넘어진 거예요. 주님께 물어야지. 주님께 물어서 주님이 말하는 대로 가야지. 주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가야지. 안 그래요? 아멘. 여러분, 내일 일 알아요? 모르죠? 내가 가고 있는 일이 옳은지 그른지 모르잖아요. 그냥 내 생각에 옳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건 네 생각. 내 생각을 따라가면 지옥불밖에 기다리고 있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어떠한지,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수님이 내가 지금 어떻게 준비되길 원하시는지. 너 골방에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골방에 있으면 돼요. 너 나아가서 전해. 그러면 나가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전할 자, 만날 자 만나게 해주셔요. 주님이 오늘은 쉬어라. 쉬면 돼. 오늘은 누구를 만나라. 만나면 돼. 그렇게 여러분 영으로 주님과 교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도가 없이는 안 돼요. 성령님이 모든 걸 가르쳐 주도록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해서 예수님이 나를, 생각을,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기도 중에 감동이 와. 빌보서 2장 13절 말씀처럼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 그분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아멘. 주의 감동을 따라, 주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십자가의 터 위에 믿음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마태복음 7장에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했죠? 내 생각으로 집을 지으면 모래 위에 집은 사람, 주님의 말씀대로 집을 지으면 반석 위에 세운 사람. 근데 반석에 세운 집은 비가 오고 바람이 오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럴싸하고 보기 좋은 믿음으로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환란이 올 때 다 무너져요.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고 십자가 내가 날마다 죽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환란이 왔을 때 서 있을 수가 있을까요? 예수 부인하고 다 떠나갑니다. 돈을 의지하냐면 돈 때문에 주님 떠나가게 돼 있고요. 또 내 의를 의지하면 결국은 다 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다 떠난다 그랬어요. 믿음에서 떠난다 그랬어요. 이 후메네와 빌레도가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십자가 길을 가지 않고자 원하는 자기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그거 아니어도 돼. 부활은 지나갔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돼. 그렇게 가리키는 사람들 교회에 있어요. 지금 신학교가 다 변질됐고요. 복음주의적인 신학교 찾는 게 하늘의 별 따기가 돼버렸어요. 신학으로 가르치고 있고 신학으로 하려고 하니까 예수 십자가는 어디로 가는지 이론이 되어져 버렸어요.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으로 되어졌어요. 오늘날 내게 요구되어지는 생명으로 들어가는 단 하나의 관문으로 여겨지게끔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아멘으로 받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가까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거룩한 심령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라. 음행을 버리라는 것, 세상의 것과 타협되어지는 음행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믿고 따르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입으시라 이 말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말의 의미는 십자가의 말씀을 이 성경 속에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 십자가 길 외에는 구원이 없는 걸 알아서 그 말씀을 통해서 알아질 때 그 다음에 그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자가 되어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게서 기도하고 묻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의 성령님 날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날 인도해 주세요. 하늘의 지혜와 계시형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이 내 삶에서 하나씩 둘씩 일어나요. 경험해 보셨죠? 주님 말씀하시는 거. 나도 모르게 기도 중에 탁 주시면 한순간에 자유함이 와요. 묶였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풀어져요. 주님이 한번 감동으로 그 심령을 만지기만 하시면 완전히 심령에 다시금 그래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면 나를 일으키니까 예수님이면 나는 살 수 있구나. 희망이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난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아무것도 우리에게 기대 안 해요. 너에게 뭐 하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드리기만 하면 돼요. 아버지 드립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드립니다. 주님 것을 채우시고 주님이 쓰세요. 그게 기도죠. 내 기도. 믿음의 기도. 뽕나무를 바다에도 심길 수 있고요. 무너질 수 없는 험산 줄령이 내 앞에 있어도 그거 한순간에 바람과 같이 사라지게 할 수 있고요. 길이 안 보여도 길이 기도하다 보면 길이 안 보였는데 길이 보여요. 믿고 구하십시오. 끝까지 구하십시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이 뭐예요? 구원.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은 일하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믿고 찾고 구하면 그 구원이 내 것이 됩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믿으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내 삶에 매일매일매일 경험해서 야 신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임 속에 예수님 영광의 찬송만 감사만 기쁨만 넘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는데 아버지 정말 말씀 내게 주시고 정말 기도행 부려주시고 그래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내 안에서 내 영이 살아 일어나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부끄럼도 없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이로서 내가 힘써 내 마음을 하나님에 드려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나를 들어 사용하셔서 아버지 영광만 나타날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